저는 미국에 온지 지금 6개월이 됐는데, 6개월이 진짜 너무 금방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러다 보면 금방 해 지나고, 또뭐 2년 금방 되고, 뭐 한국에서도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여기 와서도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미국에 와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힘들어하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다가 이곳에 와서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또 언어가 안 통하니까, 나가서 이제 막 불편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생활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 너무 바쁘게 생활하다가 여기 와서 집에만 있는 그런 케이스고, 갑자기 이제 워킹맘에서 전업맘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커뮤니티 이런 데를 안 나가다 보니까 한국 사람을 알수 있는 기회가 없고, 저희 동네에 한국 사람도 없고, 물론 어딘가에 있겠지만 뭐 저는 아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미국 생활이 뭐 우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해요. 근데 저는 다행히 뭐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은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나는 되게 다행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힘든 걸 보면서 내가 미국 생활이 힘들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 즐겁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보고 좀 말을 해볼게요. 우선은 저는 집을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을 결정을 했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 했고, 신랑도 마음에 들어서 지금 사는 곳을 결정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신랑은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은 저잖아요.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심지어 24시간, 48시간 늘 저는 집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머물러 있는 이 집은 저에게 되게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집을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하잖아요. 물론 저희는 한국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가져왔지만, 가구는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가구나 이제 집안에 필요한 자질구한 것들을 살때 저희 신랑은 자꾸만 한국 집을 비교해서 구매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소파를 사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맞는 걸 사려고 하고, 신랑은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한국 집에 맞느냐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 어떤 집에서 살지도 모르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래에 알지 못하는 특정 장소를 위해서 그걸 사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집에서 2년 동안 살 예정이면 2년간 난 편안한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신랑은 우리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이게 맞는 소파냐 라는 걸 자꾸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이걸 팔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마인드고, 신랑은 이제 한번 사면 이거 뭐 한국에 가져가서라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의 나의 편안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지금에 맞는 것들을 이제 구매하게 되었어요. 뭔가가 임시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게 임시일 수도 있고, 혹은 좀더더 장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람의 앞날은 모르지만, 물론 저희는 처음 계획은 2년을 예정하고 오긴 했어요. 우리가 2년을 예정하고 왔더라도
뭔가 여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고 싶지, 우리는 2년 뒤에 떠날 사람이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마음가짐부터가 2년을 살더라도 여기 꼭 평생 살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 떠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2년을 있어도 뭔가가 내가 원래 여기 살았던 사람이냐 혹은 앞으로도 살 사람이냐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어서 그런지 뭐 여기가 막 굉장히 남의 집 같고 남의 나라 같고 물론 남의 나라는 맞는데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더 안정이 되니까 생활 자체도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백인들과 더 많이 어울리면 내가 더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아이들 때문에 학부모들 잠깐 만나는 거 외에는 늘 그냥 가족들만 있다 보니까 어떤 뭐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이방인적인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언어적인 게 잘 안 되면 되게 답답함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영어를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100%는 아니어도 한 70%, 80%는 의사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단어를 모르지만 그 둘러둘러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런지 어떤 생활에 있어서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크게 힘들거나 그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너무 안 돼서 그게 너무 불편하시다면 그거는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배우면 되니까 배워서 조금 더 여기 있는 동안 더 마음 편하게 그리고 불편함 없이 살면 조금 더 힘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는 워킹맘이었다가 전업맘이 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워킹맘으로서 계속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금전적인 부분이 당연히 도움이 되고 내 통장의 잔고는 이제 올라가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전업맘으로서 살고 있는 이 순간의 값어치는 그 통장 잔고에 있는 돈 이상으로서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절대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자기 합리화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고 미국 생활에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 거는 지금 이 현재에 맞춰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활이 임시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깐을 있어도 내가 원래부터 여기 사람이냐 혹은 앞으로도 살 사람이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어서 여기에 삶이 편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사는 친구가 여기 놀러 왔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6개월 산 아이가 아니라 6년을 산 아이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6개월을 살았지만 6년 산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적으로 6년 산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마음가짐이 그래요. 너무 모든 걸 임시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 여기 곧 떠날 사람이야 너무 이런 마인드로 사지 마시고 그냥 원래도 여기 살았고 앞으로도 살 사람처럼 사시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지극히 저의 방법이고 제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재미있으셨어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